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서울 송파구에 입지한 호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은 네, 서울 송파구에 입지하고 있죠. 물건 번호는 118-99-990번입니다. 118-990번에 해당되는 호텔 매매 물건이고요. 사용 승인일 2002년 8월 9일날 사용 승인을 받으셨죠. 층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네, 6, 9층까지 네, 지하 1층부터 지상 9층까지 네,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네, 374제곱미터, 평수는 113평이고요. 연면적 1765제곱미터, 평수는 534평입니다. 현재 매각 네, 140억에 진행하고 있는 호텔이고요. 소유자께서는 네, 임대 중에 있습니다. 최대 용자 네, 110억까지 가능하시고요. 실인수가 자기 자본 30억으로서 본 호텔을 취득할 수 있겠습니다. 월 매출은 1억 2천만 원, 네, 꾸준히 이렇게 형성되고 있고요. 객실 수 44개. 주차는 네, 다수 가능하십니다. 용도 지역은 네, 일반 네, 상업 지역에 입지하고 있죠. 공시지가 한 평당 제곱미터당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1,169만 원에 이렇게 형성돼 있고요. 한 평당으로 환산하시면 3,864만 4,527원에 해당되는 서울 송파에 입지한 호텔 매매 물건 현황입니다. 본 호텔은 네,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죠. 네,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고요. 네. 소유자께서는 네, 부득이한 네, 사정으로 인해서 네, 임대 중이죠. 네, 임대 중이고 이 임차인이 좀잘 아는 지인분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잘 아는 지인분이라서 이제 믿고 거의 맡겨놓아서 이제 임대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매매가 되면 명도는 가능합니다. 네. 명도 네, 가능하시고요. 명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영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 물건은 코노 자리에 또 입지하고 있습니다. 코노 자리. 코노 자리에 입지하고 있어서 해당 상권에서도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매출을 올리는데 또 유리하고요. 또 코노 자리는 어떻습니까? 집가 상승에도 네, 상당히 유리하죠. 해당 물건의 이제 상권 같은 경우는요, 네, 송파에서 굉장히 좀 유명한 상권에 입지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물건 정도 되시면은 어떻습니까? 보유 기간 동안 이제 수익률이죠? 네, 수익률. 수익률, 네. 소득이득이죠? 네. 소득이득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어떻습니까? 향후에 처분 시점이 네, 도래했을 때에는 시세 차익. 시세 차익. 자본이득이죠? 네. 자본이득을, 네, 두 가지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요. 보다 구체적인 목적은 네, 시세 차익이 있죠. 시세 차익. 평수가 374제곱미터입니다. 땅의 면적이 평수로 보시면 113평인데요. 서울 송파에서 말이죠. 역세권의 113평의 일반 상업지역, 네, 주거지역이 아닙니다. 일반 상업지역에 입지한 땅의 가치는 말이죠. 미래 가치, 투자 가치로서는 아주 우수한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호텔 황제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호텔 황제가 자세하게 브리핑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먼저 지급액 한번 볼까요? 이자 지급액.
호텔 황제가 말씀드린 최대 용자 110억이죠? 네, 110억. 110억을 최대로 용자를 받으시면은 이자율이 한 3.8%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년에 4억 1,800만 원. 한 달에 이자 지급액이 3,483만 원이네요. 네, 매달 3,483만 원의 이자를 네, 부담하시면 되겠고요. 기대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자기 자본 얼마 투자하시죠? 네, 자기 자본 네, 최소한 자기 자본 네, 30억은 투자하셔야 됩니다. 월 매출 1억 2천만 원 중에서 매달 순수익은 3,200만 원이고요. 12개월로 이렇게 곱해 주시면 기대 수익률은 네, 12.8%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고, 보통 이제 사례를 통해서 보면 말이죠. 제가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최대 용자는 110억까지 이렇게 가능하신데요. 1금융권에서는 110억까지는 조금 어렵겠죠. 좀 어렵고, 우리가 이제 보통 해당 호텔 정도 취득하시는 이제 매수인 경우에는 보통 이제 1금융 기준으로 많이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시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융자를 적게 받고요. 네, 자기 자본을 더 많이 투자하는 그런 구조로서 이제 취득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자 지급액이 네, 적게 소요가 되겠죠. 적게 소요가 되고 대출금을 적게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니까 상대적으로 자기 자본은 많이 투자하는 구조가 된다면 어떻습니까? 수익률은? 그렇다면은 수익률은 12.8%에서 더 하락하겠죠. 네, 자기 자본이 더 많이 소요가 되니까. 단 어떻습니까? 영업이익률. 네. 영업이익률. 쉽게 말씀드리면 마진율이죠. 네, 마진율. 마진율은 더 높게 이렇게 필요 경비가 덜 소요되기 때문에 왜 이자 지급액을 더 낮게 지급을 하니까 마진율은 더 높은 구조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소유자께서 최대 용자 이렇게 80억만 이렇게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고 있죠. 만약에 이제 가상적인 거지만 현재 용자 80억을 네, 채무 인수를 받으시면 어떻습니까? 자기 자본은 매매 가격이 만약에 140억에 계약이 체결이 되면은요, 자기 자본은 네, 60억을 이렇게 투자해서 본 호텔을 취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요, 네, 송파구에 입지한 호텔 매매 물건 현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